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오늘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수련회가 막연한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련회 기간을 앞두고 그냥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부흥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아마 안식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기도 하며 절망적인 안식일이기도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그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게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동안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최고의 육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육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의 안식일은 상당히 저들에겐 두려움의 안식일이었으며 엄청이나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긴 안식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명령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길잡이다. 요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리바이브, 부흥하다라는 동사로 할 때는 리바이브라는 말을 쓰고 명사로 쓸 때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리바이브라는 말은 생명이 다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새 생명이 돋아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장이고 부흥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면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한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적게 모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한 15명밖에 안 갔어요. 근데 15명이 갔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마치 페터레인에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모여서 1782년 12월 31일 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바로 이제 새벽 2시 반경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 저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지 60여 명이 다 입신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놔버려요. 나쁘게 뒤집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는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무법 천지인 나라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나가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배려하기 시작하고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나눠서 헌 구두빵, 헌 책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60여 명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60여 명이. 그것이 영국 사회를 바뀌어놓은 건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요한 웨슬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15명의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 저 사람 거기 끼어들어갑니다. 나도 거기 좀 끼워줘. 나도 거기 좀 들어가게 해줘.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오지 말래도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 수련회도 팀별로 갈 때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잖아요. 자, 2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께서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가 이 제자들의 어떤 때였냐면 굉장한 불안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현대는요,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편안한 시설 속에 살면서도 뭔지 모르게 더 불안해요. 그렇죠? 요즘에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떨어진대요? 대만 비행기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어디가 떨어졌어요? 몰라요? 예, 하여튼 대한민국 비행기는 아니지만 이 비행기들이 가서 막 떨어지는 거야. 뭐 미사일을 맞아서 떨어지질 않나 말이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을릉도 가는 관광객이 45%가 줄었답니다. 배 타고 가지를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세월호가 두려운 거예요. 또 그 뱃속에 있는 혼령들이 나타나서 니들만 재미보냐? 그리고 뱃속으로 끌어내릴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살기 좋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옛날에 개척자들은 일하는 데에 손에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의 상징은 뭐냐? 찌푸린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의 이마에 찌푸려져 있어서 선이가 있는 거. 과거에는 일하면서 굳은 살이 베겨 있는 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고 불안해서 하도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서 이마에 그 찌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베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몇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불안한 거야. 평안함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라고 하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뭐냐? 그랬을 때 불화의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다.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불화가 심했던 가정이 화목해져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평화가 없다.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구고 물고 뜯고 지들이 무슨 흡혈귀나 된다고 사자나 된다고
뜯어 먹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스러워야 돼.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마음의 평안하고 생활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주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다시 한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고 너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마을 교회 여러분 막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새신자가 왔어.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와 장로들이 싸워. 권사와 집사들이 싸워. 목장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없어. 마을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없어.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평안함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모이는 데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의 핍박을 당하고 외부에서 모함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요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 가보면 막 바깥에서 매스컴으로 떠들고 뭐가 어쩌니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부흥에 가보면 엄청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난리하는 거지 교회 내적으로는 화목하니까 날마다 부흥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모든 일이 잘 되기로 한다면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100%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래. 왜?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 여러분들 뭐가 나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느냐?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우리가 보면 정말 펄펄 떼야 할 일이 생겼는데도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느지막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극진히 이 수넴 여인이 대접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막 타작하고 있는데 아버지 옆에 있다가 얘가 아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얘 보고 엄마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는데 엄마 무릎에 앉았던 애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다 해서 죽었어요. 이거예요. 거기서 죽었어. 느지막하게 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냐면 엘리사를 모셨던 그 방에 엘리사는 계시지 않으니까 그 엘리사가 축복을 해줘서 아이를 낳았던 그 방 그 방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고 잘 눕혀놓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월상날도 아니고 오늘 거기 가는 날도 아닌데 뭐하러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느냐. 지금 막 일도 바쁜데 타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애가 죽어서 살리려고 그래 그러질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한 일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엘리사 있는 곳을 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급 때는 사환을 시켜서 평안하냐고 가서 물어봐라. 그래 나가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사환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평안하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하겠어?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정신없이 울걸?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 앞에 가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내 아이가 죽었다 이거요. 내 아이가 죽었다 이거야.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뭐라고 연관이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그게 우는 꼴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얘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다 놔라.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질 않았다. 그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보냈는데 이때 수넴 여인이 하는 얘기. 나는 엘리사 선생님,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나는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그 여인과 함께 그 아이의 집을 갔어요. 아 갔더니 먼저 갔던 사환이 하는 얘기예요. 엘리사 담임 목사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되겠지? 내가 지팡이를 놨는데도 꼼짝 안 하던데요. 그런지 참 멍청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죽었어. 그래서 그의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을 대고 그 위에 엎으러져서 손을 대고 그대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기를 일곱 번 했다 그랬어요. 일곱 번.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재채기로니 살아나네.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불안합니다 죽었습니다 말을 성경을 보면 안 해.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말은 절대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막말하고 언어폭력 쓰는 사람 있잖아.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도 기분 나빠도 막 못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성질 부리고 뒤는 없다고. 그렇죠? 화는 벌컥벌컥 내면서 그래서 난 뒤끝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쉽게 푸는데. 이런 사람보다 낫잖아. 한 번 성질 내고 열 달 가는 것보다 낫잖아. 금방 성질 내고 팍 냈다가 풀어져. 그 사람이 나요. 한 번 꽁냐면은 석 달 열을 가는 사람이 나요. 응? 자, 봐요. 대답 좀 해봐. 한번 성질 팍 내고 그래서 싹 푸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폭발을 하는데 꽁 해가지고 석 달 열을 가는 사람이 나요. 어떤 사람이 낫죠? 1번 폭발하는 사람이 낫다. 말 안 하고 꽁 하는 사람이 낫다. 2번 1번 폭발하는 게 낫다. 내려. 2번. 꽁 하는 게 낫다. 3번. 둘 다 똑같다. 그래? 진짜 여러분 한번 팍 퍼는 것보다 말 안 하고 석 달 열흘 동안 있는 게 나아? 그거 말려 죽이는 거 아니야 사람? 어? 부부간에 한번 성질 내고 말하는 게 나아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뭘 또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금방. 다시 한번 물어볼게. 성질 팍 내는 게 낫다. 2번 꽁 하고 석 달 열흘 가는 게 낫다. 응? 자 1번이 낫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낫다. 둘 다 똑같다. 도대체 이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번 팍 하고 이렇게 탁 하고 뭐 뒤끝은 없다 이런 말들을 잘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폭탄이 한번 팍 터지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응? 아니, 수류탄을 던졌어. 뒤끝이 없다니까? 뒤끝이 없어. 그냥 한번 팡 터지면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 그게 낫냐? 뭐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면서 뒤끝이 없다, 이게요 진짜 안 좋은 말이거든요. 진짜 안 좋은 말. 폭발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성질하자 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류탄. 이런 지금 여기도 수류탄이 세 명이 있는데 예,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내가 한마디 확 하고 막 화내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 내가 성질 한번 내는 게 수류탄 터지는 거구나. 폭탄 터지는 거구나. 그보다 농도가 세면 미사일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의 말이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부부간에는 평안하시고 화목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화목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화목을 만드는 사람, 성품적으로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자마자 하나님의 부흥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막 속상하고 시험 들고 마음이 이중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꾸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한번 타는 곡이니까 좀 지금 불안한 마음, 그냥 뭐 오늘 저기 화가 나가지고 막 했던 거, 이 폭탄 터뜨렸던 거 다 주워 삼고 오늘부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평화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냥 평화가 모여서 평화로운 사람이 화목하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망하는 거 쉽습니다. 날마다 부부 싸우고 살아보세요. 끝나는 거야. 보니까 서세원이 오고 그 여자하고 끝났더라고. 그 서세원이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딸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텔레비에서 그게 다 나왔어. 그게. 아유, 주의 아버지요. 그냥 연예인들은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겉멋이 들어있어서 목사가 된다 그리고 뭐 해가지고 교회 와서 연예인이다 그리고 막 간증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아이 뭐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그냥 쉽게 목사가 되고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쉽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단이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강단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자, 우리가 보면 어느 곳에 가도 불편하지 않게 사람이 항상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와서 이간질하고 사람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아, 저 사람 만났더니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 이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닌 거예요. 만날수록 편안해져야 돼. 포근해져야 되고 응? 아무리 똑똑해도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
항상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그럼 빨리 그거 끊어.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휘발유 뿌리기 전에. 두 번째 가서는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났냐? 따라서 사명이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예, 네,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냐?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사역자야. 다 사역자. 그냥 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도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이 없으면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우리 박대모 전도사가 나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개척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만 와도요. 그냥 감개가 무량이 하는 거예요. 숫자만 늘어나면 한 명이라도 늘으면 전화가 오는데 안 늘면 전화가 안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해볼 때는 쉬울 것 같아. 뭐 그 여기서 있을 때는 뭐 교인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다 쉬울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다 주지 않으면 하나도 올 자가 없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내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양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이 비춰지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보내주는데 준비가 안 되면 영혼을 안 보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있으면요 주님이 보내주지만 설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한 영혼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거기다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감이 있어 보십시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요. 막 사명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지칠 줄을 몰라요. 너무 행복해하고요. 너무 기뻐하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행복해한다. 그건 인류 요리사예요. 요리하는데 짜증을 낸다. 이거는 끝난 거야.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저 위에서 일했던 샘 김이라고 저 위에 양식 식당 했던 그 친구가 요리사로 얼마나 많이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엇을 해내냐면 이유식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키우면서 뭘 좋아하더라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그걸 해가지고 이유식을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 음식을 애들의 건강 하나도 조미료도 간도 안 맞춰고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맛있게 하겠느냐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류 요리사를 내가 데리고 왔다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류 요리사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인류 요리사가 미쳤다고 예수 마을께 오냐 이거지 이 동네에. 근데 그분이 우리 여기서 나가구나. 여러분들이 그때 양식식당 뭐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거 다 스파게티 같은 거 해주고 나면 김치 안 준다고 펄펄 야단쳤잖아. 그래서 내 여기서 안 먹는다 그리고서 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뭐라고 그래서 그냥 나갔잖아. 나가자마자 거기서 벌써 사람을 볼 줄 아는 데서 딱 뽑아가지고 MBC에서 파스타 드라마 요리사가 그 친구가 됐고요.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지금 요리 그 사람이 맡아서 방송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유식도 개발을 해놨다고. 여기 우리가 붙잡아 놨으면 그냥 얻어먹잖아.
사람이요, 음식을 해도 사명감 있게 하는 사람은 뭔가 의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든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살아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이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뭐냐면 자폭한다고 그래. 뭐가 있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준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사명이 뭐냐 그걸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샬롬 공동체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 사역자가 되자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라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거 없어요. 다 사역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했어.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무지. 사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무지야. 두 번째 가서는 사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 따라하세요. 무시. 또 어떤 사람은요. 사명이 주어졌는데 관심이 없어. 직분을 줘도 관심이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관심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심하다 그래. 무심. 무관심인데 무심.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해도 무심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리 보면 사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무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심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명이요. 사람이 사명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무지하지 말아야 되고 무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배워서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사명을 알면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구나. 아멘. 내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사명은 생명을 던져서 그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야. 생명 던져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벌써 교회 올 맛도 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도 신이 나고요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멘을 잘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수련회 오래니까 온 거고 그냥 성전 지내니까 오는 거 하기는 한다만은 에휴 왔다 안 오면 또 전화 지를 것 같아서 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막힌 것을 열어버려. 사명의 길을 막 열은다고. 아무리 사명을 감당 못하게 막 가둬놔도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믿으십니까? 너는 전도자라는 거야. 아무리 감옥에다 가둬놓고 너의 사명에 복음 전도자를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열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지 마라. 안 된다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누가 다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고 해방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쳐내서라도 갈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사명이 있으면 내 생명 누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길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하면서부터 교회 산전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겼을 때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뭐냐면 가까이 했던 분들이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 목회는 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하는 거고 어느 때는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야 할 일도 왜 강단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복음은 만인 앞에 다 터뜨려야지
복음이라는 거 잘못된 거를 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복음이 쉬쉬 해가지고 하는 게 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복 있는 거고 듣지 못하는 건 화지 뭐 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다. 누가 너를 감히 가둬놓을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의 사명을 회방할 수 있으리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누가 못하게 막 회방하고 머리구덩이 잡아도 네가 날 회방해? 너림서뿐 반푼어찌도 없다. 왜냐? 내가 만약에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쳐내서라도 하나님의 길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교회가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쪽 영혼을 못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질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굳세게 주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는 거죠. 아,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적당하게 타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감옥에다 가둬놓으려고 해도 희한해요. 생명은 못 가둬놓는 거예요. 아스팔트 속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스팔트가 갈라진 대로 순이 나와. 정말 놀라워. 나 이거 다산공원에 가보니까요. 다산공원에 물 나오는 데가 있어. 분수가 이건 시도 때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팍 나와. 그냥 거기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말이야. 느닷없이 나와. 느닷없이 나와. 몇 시에 나온다고 안내나 해줬으면 좋겠어. 느닷없이 나와 그냥. 왜 또 내가 그걸 길을 놔두고 그걸로 갔는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돌가루 놓은 그 사이사이에 막 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생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꼬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너희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옥문이 닫혔는데도 막 그냥 하나님이 열어.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누가 나의 길을 열어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세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수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보이더라고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래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사명인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 유대인들이 불러다놓고 예수 전하지 마. 위협을 가했어요. 예수 전하면 죽여버려. 위협을 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해서 너희들 우리에게 예수 피를 돌리려고 하느냐? 지들이 겁먹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비밀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하지 말라 하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믿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해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내 마음하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그래서 사명을 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지 않아요.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전도하다가 별 위협을 다 당해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멋있잖아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주일하다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사명을 집어던지고 싶어요. 에? 다시 질문 같지 않으면 찔리니까 말을 안 하는가 본데, 하나님의 사명이라서 목자 일을 하다가 디렉터를 하다가 MD 사역을 하다가 좋은 얘기와 별 얘기를 다 들어. 그럴 때 내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야? 어? 안 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사도들처럼 주여 주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당하다니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더 능력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럽니까? 어? 여러분 기뻐요? 집어던지고 싶어요? 에? 다시 물어보겠어요.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요? 별소리를 다 들어도 더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1번 사명을 내려놓는다, 2번 똥개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하고 사명을 더 감당한다. 자, 손 한 번은 들어야 돼. 의무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나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욕먹을 바에야 안 한다. 나머지는 안 한다로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진짜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 그런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11절에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삼자대면에 이건 모함이야, 이건 모욕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그런 얘기했어? 불러.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무슨 답을 얻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의 상이 크겠네요. 주님 아시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열심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일은요 정말 시험 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입술의 이 말 한마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탄입니다. 폭탄 한번 터지면 죽습니다.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사명을 내려놓고 싶지요. 저도 초창기 때 제 아내하고 다투다가 보면 교회 일로 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뭐 일반적인 일로 다툰 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 교인들의 문제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해.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라면 한다. 그런 표정을 쳐요. 여러분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사명을 당신이 해! 이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명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다 잘못돼서 야단 잘하라고 야단치는 거니까. 에?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위협과 공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명의 길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 받는 길을 가십시오. 예? 나 하나 안 가도 되지 그러지 말고 다 가십시오. 다 수련회 가서 사명감 가지고 하나 이번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영적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의 손길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손길 생명 빛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주님의 손길 한번 옆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도 염려도 다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하라고 어떤 것을 맡겨주든지 아멘 하고 그거 사명감을 가지면 갇혀있는 데서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고요. 순종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사명감당에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별소리를 다 만나도 짜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자? 목사님 기뻐 죽겠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소리, 목사님 정말 못해 먹었어요. 그냥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먹으려니까.
먹지 못할 걸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아유 목사님 요즘에 아주 기쁜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요즘에 은혜가 넘치고요. 기쁜 일이 많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따라서 성령 충만하라. 여기 성령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나갈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여와라. 여기서 능력이 입혀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로 원하면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 뭘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때 죽잖아요. 이 마술사가 성령을 가지고 막 거짓말로 성령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으로 봉사하면 탈진해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신이 나세요. 전도도 신나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도요 전도하다가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는 탈진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비밀이 뭐냐, 설교하는 비밀이 뭐냐, 성경 말씀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냐고.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환자가 있어, 병든 자가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나, 내가 기도하면 나.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났어.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도 오지. 병이 들었는데 났어요. 났는데 아유 났어, 아유 난 났으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는 성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안 되면 안 돼.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 말이야 이제 너무 빨리 믿음 자라기 전에 나니까 꼭 그런다니까요.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병 날라고 가지요. 났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요? 나도 교회 병 날라고 간 거예요. 병 날라고. 병 났는데 왜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만 골라서 한다고. 절대 전도는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막 성령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뭘 고쳤어요? 그럼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막 카이로스 집회하면서 병이 팍팍 나는데 목사에게 근사 주는 거 아니야?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아 누가 신예언사 강해더라. 다 강해 다. 성령만 의지해봐.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지. 누가 특허품이 아니야. 이건 특허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니까 빌립과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부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뭐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성령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예요. 예수 전하는 것보다 큰 사명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애기 내일부터 우리 그 유치부 애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내일 비가 오더라도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어린아이 백지 같은 마음에 예수를 심어줘 보세요. 예수를. 이게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가 예수를 심어주기보다 재미있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초코파이 그린대잖아요. 항상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회 그려봐라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교회 그러면. 교회 그리라 그러면 뭐부터 그래? 응? 십자가? 이 교회 그리라 그러면 애들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부터. 교회 와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애들 눈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보여.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짤막한 말이라도 예수가 심겨지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예수가. 다른 거 심겨주는 것보다. 나머지는 악세사리야. 그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재밌는 것도 하고 인형극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예수가 없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요, 우리가 보면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전하면 애들이 이게 무슨 뭐 애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뭘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오지 않는다. 뭘로 오는 거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전하면 애들 마음밭에 성령으로 그냥 배겨버려. 이게 배겨버려. 내가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무슨 내 힘으로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예수마을교회에 일어나야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어저께네요. 어저께 우리 전도팀들이 비 오는데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국인이 전도지 받았다고 교회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있대요. 외국인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또 영어 예배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병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어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술사가 뭐라고 하니, 하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은사를 팔래. 여러분 은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으면 너는 이제 망해.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돈 주고 사더라고요. 박수 무당들을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돈으로 망할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하기라니까.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번 수련회 후에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래. 마을별로 말이야. 마을마다, 팀마다 막 이번에 다 하나로 융화가 돼버려. 융화. 팀별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마을 식구들만 끼리끼리 노는데 이번에 팀으로 가잖아요. 그 다섯 마을, 여섯 마을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려. 아주 그냥.
누룩과 같이 덩어리가 되고 막 거기서 역사를 해서 한 가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을 이뤄서 막 큰 일을 이룰 때 막 그때는 기도할 때 젊은 사람은 끼리끼리 놀지 말고 마을을 섞어버려 그냥 아직까지 그 까베이가 되든지 비끄러 이렇게 비가 해야 되는 사람이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른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섬기는 것도 배우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멘. 바울도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봤거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라는 거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뭐 했다고요? 걷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걸었어 걸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석 교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 성령의 능력도 아닌데 마술사가 막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도 한번 체면 걸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술사가. 근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시작.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전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고 흉내내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흉내내서. 자 보세요. 그래서 뭐란 거 아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이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벌써 알잖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 다음 뭐라 써? 너희는 누구냐? 넌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홀딱 뺏겼어. 상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니야. 성령을 충만하게 내게 경험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가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능력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보자는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수련회 행사로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귀신이 나타나도 아이고 하고 무서울 정도로 다 떠나가야지.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올라타서 옷 뺏기면 어떡하고 여러분을 상하게 하면 어떡해. 귀신 들린 사람 힘이 더 센데.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도 겁이 안 나. 어린애도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가면 귀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혀놓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예수마을교회 와서 일반 교회와 같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교회가 되겠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겠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번 수련회가 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가세요. 마을별로 목장도 왜 수련회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냥 목자가 가자 가자 끌고 가서 하루만 있다 올게 그러지 말고, 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이번에 경험하고 온단 말이야. 이런 악착같이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그래서 몸부림을 치며 이번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주의 아버지 조금 일찍 늦게까지 끝냈네. 아 주의 아버지 내가 미쳤나 보다. 하나님의 부흥은 원래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왜 가야 돼? 왜?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가야 돼. 아멘. 이번에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아주 담당 목사님들, 이번에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십시오. 절대 숯덩어리가 되지 말고 불덩어리가 돼서 가십시오. 가서 그냥 옆에만 가서 뜨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카이로스 집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참여하고 와서는 우리 전 저 뭐야 오이택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든지, 그래서 신방도 어디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냥 불덩어리가 됐는데 수련회 가려고들 열심히 지금 불을 붙이는 것 모양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내가 절대 뒤에 앉지 마라 앞에 앉으라더니 왜 오늘은 뒤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어. 항상 앞에 앉아서 기도도 더 하고 더 그냥 몸부림을 쳐 기도하라 해서 이제 새벽에도 앞에 앉고 그냥 집회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은 앞에 앉아서 교인들보다 일부러라도 더 손 떨고 기도하자 우리. 난 요즘에 그래. 우리가 기도 불 한번 우리라도 기도 불 붙이자 그래. 억지로라도 하자. 그러다 보면 내가 겉불 붙으면 속불이 붙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말자. 이제 앞으로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나도 새벽에도 이 앞자리 와서 앉아 나도 기도하자. 자 하고 열심히 해. 내가 뒤에 앉아보니까 은혜가 안 돼. 앞자리가 좋게.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똥자리라고 그러지 마라. 동자리. 2층은 사마리아. 하나님 앞에 막 악착같이 매달려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령 받으라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